지금 당장 떠나야 하는 경북 여행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군륜사는 지난해부터 SNS상에서 포항 오션뷰 핫플레이스로 입소문 나기 시작한 곳입니다. 주차장에서 20분 정도 걸어 정상에 올라가면 보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동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문호의 핀 벚꽃과 개나리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보문호반 둘레길은 경사가 없고 잘 정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길 중간중간 벤치와 정자가 있어 잠시 쉬면서 보문호의 시원한 전경을 바라보며 힐링하세요. 영덕에는 봄바람을 맞으며 걷기 좋은 블루로드가 있습니다. 블루로드는 강고항에서 고래불 해방까지 이어지고 A코스부터 D코스까지 4개의 코스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15km 내내 바다를 곁에 두고 걷는 B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울진 엑스포공원에서 왕피천을 거슬러 오르면 도착하는 성류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동굴입니다. 동굴 내부에는 널찍한 광장과 조명들이 웅장함을 더하고 동굴 밖 왕피천을 따라 걷는 길은 이국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수토역사전 시관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온 조선의 기록과 자료가 전시된 곳입니다. 5월에 울릉도를 여행하시는 분은 수토역사전 시관과 함께 유채꽃밭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